오늘 시장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과연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 4,439억 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10조 4,4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결국에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대를 기록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6조 원대 기록할 것인가는 일단은 가볍게 넘어섰고요. 시장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보다 다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더 크게 높게 나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또 AMD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좀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 출발 전문가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그리고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신리섭 위원님부터 개장전 탑3 어떤 거 고르셨나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골랐습니다. 뭐 지금 방금 해리스 그 부통령이 지금 뭐 대선 여론조사에서 앞섰다 뭐 이 소식도 나오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고 뭐 재건을 하는 데는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건주가 처음에는 뭐 우크라이나 무슨 국토부 차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토부에 해당되는 차관인지 장관인지 뭐 여러 가지 뭐 나오잖아요. 뭐 협의를 했느니 뭐 저기를 MOU를 체결했느니 이런 얘기들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직접 거기 현지에 가서 우크라이나 기업과 지금 일을 시작한 업체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약간 힘이 더 실리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핵심 도로 복구 사업 진출을 천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4조 원대 철강 슬래그 무상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철강 슬래그는 포스코가 철강 제품을 만들다가 나오는 그냥 부산물 버리는 건데 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석기시대, 그다음 청동기시대, 그다음 철기시대. 철이 더 세죠. 그러니까 돌로 만드는 것보다 원래는 돌가루, 그냥 골재라고 하죠. 산에서 채취해가지고 돌가루를 섞어요. 근데 돌가루를 섞는 것보다 철강 제품에 부산물을 섞으면 더 세겠죠. 아스팔트가.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철강 슬래그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받느냐? 바로 SG가 받죠. SG가 받아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요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이 지금 또 움직이고 있죠. 현대 에버다임은 지금 우크라이나 회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차를 만드냐면 드릴이 달린 크레인, 드릴 크레인으로. 드릴이니까 땅을 파겠죠. 거기에 전봇대도 심을 수 있는데 콘크리트도 심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PH파일이라고 동양파일이라는 업체가 만들어서 그 말뚝을 박는다고 하죠. 말뚝을 박아야 돼요.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도 그 말뚝을 박지 않으면 흔들리겠죠. 근데 PH파일로 되지 않은 더 깊은 곳은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박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미 진출해서 우크라이나랑 만들고 있는 업체들로 이미 구성이 되어서 재건 사업이 가능해요, 지금. 지금 이 현대 에버다임이 땅을 드릴로 파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아스콘, 요 철강 슬래그가 들어간 그 아스콘을 부어가지고 말뚝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 사업이 이미 가능한 이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 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이오가 아주 다방면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 리가켐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펩트론 이 1, 2, 3, 4번 타자 순서대로 지금 계속 순환매 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 드린 지가 2주가 됐는데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순환매 돕니다. ABL 바이오는 지금 이중 항체 기술이 있죠. 미사일을 두 개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아가서는 3중, 4중도 돼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면. 네 개를 한 번에 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암에다가 세 개를 쏠 수도 있고요. 이 우리 몸을 도와주는 면역세포에 세 개를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다 쏘면 암을 파괴하는 거고 면역세포에 쏘면 면역세포에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쨌든 한 방 발사할 때 여러 방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중항체가 ADC랑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항체 ADC에다가 거기다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여기다 합쳐버리면은 정말 가공할 만한 괴물 신약이 탄생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중항체 기술을 팔 수도 있고요. 이중항체 ADC 후보 물질을 팔 수도 있고요. 아예 신약을 혼자 개발해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돈으로 하냐 그러면 이미 사노피 유한양의 시스톤 등의 기술 이전으로 계약으로 수취한 돈이 600억 원 마일스톤이 쏟아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1,4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자금 마련 그 방안 말했는데 지금 다 달성될 것 같고요. 어쨌든 ABL 바이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너무 지금 좋지가 않죠. 캐짐에 빠져가지고. 어제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이 올랐는데 에코프로그룹이 지금 실적이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는 일단 적자 전환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순손실이 발생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전기차 캐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일섭 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 그리고 바이오와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2차 전지 캐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오늘 꼽으셨을까요? 세 가지 가져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냐, 아니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냐는 위치인데, 간밤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MS 쪽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외로 마이너스 6%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메타가 좀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8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런 이제 N7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움직임도 동조화 현상을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이제 밸류업 정책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기업의 상속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배당소득세를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스튜디오 시코드에 대한 기업의 밸류업 내용까지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 부분,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우호적인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펀더멘탈을 좀 개선이 되겠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흔들림 없이 잘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들도 오늘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